아마도 이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되던 그 당시 상황에도 아마 그때처럼 적막했던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연극이 끝난 후,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게 화려하고 요란하고 그렇게 난리가 났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어쨌든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시끄럽게 하기도 했고,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들뜬 소망을 주기도 했고, 아무리 예수님은 잡혀가도 어느 순간 극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내가 왕이다 하면서 모든 것이 바꿔지리라. 아마 그 간절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겠지요. 끝까지 주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전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마 그 극적인 마지막 순간에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아마 그런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예수님도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너무 무기력하게, 정말 너무너무 어이없이, 아니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 죽은 자도 살리셨던 분이,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던 그분이 왜 세상에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이런 허망한 질문을 남기고 예수님은 가셨고, 제자들도 돌아갔습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자기의 길로 그냥 다 떠나가고 말았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말을 꺼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막한, 적막한. 바로 그때가 지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그 적막한 때에 예수님마저도 그 깊은 바위 무덤 속에 갇혀 그냥 계실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아는 사람은 정말 이 순간이 모든 것이 끝난 주님마저도 이제는 돌아가신 그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죽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죽어보면 그 장례식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인생을 평가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성이 살았을 때는 그 집에 개가 죽어도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개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위로하고 하환도 보내고 그런다는데,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도 장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잔치집에는 가지 말래요. 결혼하는 데는 안 가도 된대요. 그런데 조상집에는 꼭 가야 된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럼 초상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찾아와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언제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곳에, 그 초상집에 있어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유명했던 제자들도 없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또 다른 제자들도 없고, 군중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아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하시는데 누가 왔는가? 누가 왔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어디 가고, 아니 그동안에는 어디 나타나지도 않았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쎄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허락을 해줍니다. 그것을 보면 일단 이 아리마대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당시에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아마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기도 하고 종교인이기도 하고 엄청난 부자이기도 하고 그 백성들의 지도자였단 말입니다. 전부로쓸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어요. 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열두 제자만 예수님의 제자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제자 말고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뭐 칠신문도니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그 사람 말고 또 숨겨진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장례식에 끝까지 남아서 그곳에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아침에 바로 지금이 예수님의 장례식 기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가 듣는다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들이 있었다 말합니다. 아마 이 여인들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심정의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 61절 말씀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이 살아계시든 그분이 돌아가셨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 이 여인들. 아마 우리가 마지막 순간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맞을 때가 있겠죠. 그런데 참
우리 마음에도 좀 민망하기에 예수님은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참 믿음의 사람이 적다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정말 주님이 추수해야 되는 그날 당신의 신부를 이제 데리고 가시는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만날 그 신부가 너무 적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진실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증명할 수 있고 그날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겠구나. 이 세상에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많아서 때로는 우리 역시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 믿음을 놓치지 않겠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가 마라톤을 시작했으면 달리기를 시작했으면 분명히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이제 선을 두고 그 선을 다 끊고 오는 사람을 주님이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간직하고 소중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그 인생의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순간 어쨌든 그야말로 장례식에는 가야 된다고 그 옛날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관례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사랑하는 예수님 그 장례식 그 죽음 앞에는 가지 못했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일까요? 우리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의 믿음 변치 않고 내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 그 고백이 마음에 다가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켰다. 내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아니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음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을 마지막 마치는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 이 선한 싸움, 약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싸우는 우리의 싸움이 끝나는 그 순간 내 믿음을 끝까지 변치 않고 지키고 난 그 이후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너져요? 아니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베드로는 어디 가고 세상의 그 제자들은 어디 가고 다 없어졌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 참 대단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참 이분이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은 합격. 부자였어.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 명성이 있는 자였어요. 세상에 권세도 갖고 있는 자였어. 그런데 자기의 믿음을 주님께 보인 거죠. 담대하게 그 순간에 빌라도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 장례를 하고 싶다 말하는 것은 그 당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탁 찍히는 바로 그 순간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나갔다 하는 것.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면류관을 주는 바로 그 사람.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9절 말씀,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그래요. 자기를 위해 예비해 두었던 바위에 판 그 무덤에 내어드린 거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우리 시몬, 그처럼 이 요셉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자기가 묻힐 그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렸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을, 정말 우리 인생에 너무나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지도자들이 같이 모입니다. 62절 말씀,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이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빌라도와 함께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참 놀랍습니다. 63절 말씀, 주여 주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 여러분, 제자들도요 사실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해 주었는데도 제자들은요 자기 마음속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했어요. 기억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몇 번이나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한 후에야 아 맞아, 그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이 그렇게 뚱딴지같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예수님을 죽였던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부탁하지요.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갖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는가. 이들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주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마치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 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청사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보면 이들은요, 그 유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까지도 알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거기서 만약에 살아났다고 그러면은 이런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어려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이 된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무덤을 지켜야 합니다. 아니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 제자들은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배웠는데도 깨닫지 못한 것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서 살아나셨다고 할 때 아마 조금만 자기들이 생각해 보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귀한 비밀의 청사진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우리의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그들은 알지 못했을까? 지금 우리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주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주님이 왜 그 공생애를 사셨는지, 주님이 왜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는 알았어.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나왔어. 그런데 지금도 이 주님의 말씀을, 이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더 많지 않아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떤 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가 하면 당연히 알아야 할, 아니 그런 사람보다도 몇백 배는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정작 그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이미 주님은 무덤에 갇혀 계시지만 우리는 압니다. 왜 주님이 지금 무덤에 갇혀 계시는지, 언제까지 계시는지,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실 것까지도 우리는 알고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내가 진실로 나의 믿음,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처럼 내가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순간에도 끝까지 이러한 진실된 제자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다른 많은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제는 이 자리에 찾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처럼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그 마음속에 깨닫지 못한, 아니 그 예수님 앞에 이제 무덤에서 살아나실 그 주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끝까지 절대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막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강박함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그런 어리석고 패역한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오묘한 구원의 섭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나왔는 것처럼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참 제자, 참 믿음의 신부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고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하여 드리겠다고 했던 그 귀한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켜주었던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또한 이 소수의 여인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예수님은 죽었다. 지금도 이 세상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나님,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고백, 선한 싸움, 달려갈 길,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당신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 준비한 그 마지막 자리,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준 요셉처럼 우리의 남은 여생, 내가 가진 모든 것 이제는 주를 위하여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